네, 지금 이제 얼추 다 오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 청년상담소 진로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될 오늘 MC를 맡은 장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또 저희가 너무 막 심각하게 앉아서 듣고 이러면은 또 이제 배우분이시기 때문에 긴장을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좀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강의를 앞서서 대구 청년센터는 여러분들의 발열 체크, 그리고 앞서 하셨던 것처럼 방명록 작성, 손소독과 사전 방역 등으로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로 토크는 먼저 1부 강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것 같고요. 2부는 Q&A 시간, 총 2시간 정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부 Q&A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작성해 주셨던 사전 질문들, 그리고 현장 질문들을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아마 엉덩이 밑에 있으시거나 좀 빼놓으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의자에 보시면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포스트잇에 듣다가 궁금한 점을 적으셔가지고 앞에 보이시는 저희 손 들어주세요. 네. 저희 스태프분에게 질문지를 쉬는 시간에 갖다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부 때 Q&A 시간 이후에 잠깐 바로 자리를 뜨시지 마시고요. 대구 청년센터 매니저님께서 대구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강의 이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시간 내주셔서 설명 들으시고 만족도 조사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8회차죠. 대망의 8회차. 옆에 계시는 김희승 배우님의 무명 배우가 말하는 연극 배우의 삶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평소에 연극 배우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혹시 혹은 또 연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승 강사님을 큰 박수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 시작하면 되는 거죠?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건가요? 벗고 해도 되나요? 아, 네. 정말 떨리네요. 네, 제8회 진로 토크 강의를 맡게 된 김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무명 배우가 말하는 연극 배우의 삶. 혹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나요? 이 제목을 보고. 혹시 한두 분만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죠? 네. 강사분이 강의용으로 무명배우라고 하신 강사분이 강의용으로 무명배우라고 하셨다는 점에서 네. 뭔가 궁금해서 궁금해서? 자신을 무명배우라고 하시고 네. 그냥 그걸로 무명배우라는 단어로 어떤 걸 얘기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친한형한테, 나 이런 진로 토크를 하게 됐다.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그 친한형이 조언을 주지 않고 너무 디스를 하는 거예요. 1회부터 9회까지 제목을 보더니, 야, 1회에서 9회까지 다른 강의 제목은 막 호기심이 생기고 막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제목은 너무 별로다. 이 연극 배우만 해도 막이 이미지가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막 힘들 것 같고 그런 이미지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무명 배우. 너무 어둡지 않냐. 그래서 어두운 거에다가 어두운 거. 누가 들으러 오겠냐. 막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와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겁게 가기보다는 이 강의에서는 가볍게 그냥 제가 친구들한테 그냥 편하게 말하듯이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할게요. 연기가 더 떨리네요. 네, 제 강의는 3막으로 구성했고요. 1막에는 인물 소개, 무명 배우 김희승을 잠깐 짧게 인물 소개할 거고, 2막에는 연극 배우라는 꿈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3막은 이 강의의 목적인 연극 배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1막, 2막은 정말 간결하게 넘어갈 거고, 3막을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막. 김희승을 어떻게 간결하게 설명할 수가 할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네,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긍정적이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와, 야, 희승아, 진짜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긍정적으로 사냐 하면, 긍정적으로 살면 일단 인생이 조금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좋은 영향력을 계속 펼치려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 열정하면 막 유노 막 이런 분들 생각나는데, 물론 요즘 유노가 뭐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네, 뭐 열정하면 저도 열정하면 빼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열정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마구 낭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구.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축구할 때만큼은 제가 뭐딴 잡생각도 없고, 그리고 제가 살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때 축구를 하면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사람이 살면서 삶의 질을 좀 높이려면 취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질을 높이려면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고요. 네. 이렇게 김승환 배우가, 너무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긍정적이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김승환 배우가 어떻게 연극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됐느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꿈을 가지는 이유가, 아, 꿈이 있으면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겠지 하고 꿈을 찾기 시작합니다. 때는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녁까지 시키네요. 뭐 야간 자율학습? 근데 야간 자율학습이 밤 10시까지 합니다. 아,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야간 자율학습이면 자율이 뭡니까, 여러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무조건 강제로 막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아, 나는 공부랑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이게 뭘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맞아요. 선택해야 됩니다. 아, 나는 공부랑 안 맞구나. 이때, 아,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 내 꿈은 뭘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는데,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선생님들 아니면 부모님들 저한테, 야, 정신 차려라, 뭐 하냐, 공부해라, 막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근데 저는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면은 시간 낭비고 저만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 찰나에 혼만 나니까 또 기분 안 좋고, 제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친구들한테? 아니요, 친구들한테도 물론 받긴 받았죠. 하지만 정말 큰 위로는 제가 이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를 보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혹시 이 드라마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이 드라마가 저한테는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가 감옥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 프리즌 브레이크도 주제가 탈옥하는 드라마거든요. 제가 얼마나 몰입했냐면 공부하기 싫었는데, 뭐 갑자기 이걸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주인공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도 일부러 감옥에 가서, 그래서 탈옥을 하겠다, 막그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몰입도 되고 위로도 되네, 막 이런 생각했죠. 이 감옥 안에는 정말 삶이 거의 밑바닥인 인생들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아,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구나, 뭐 그렇게 하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영화 드라마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아니, 나랑 아예 일면식도 없는 이 모르는 사람들의 연기를 보고 내가 울고 웃고 감동받고, 이게 뭐지? 전 그때 너무 소름 끼치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아, 나도 커서 내가 내 연기로 다른 사람들을 울리고 싶고 웃기고 싶고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그런 막연하게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경주는 예체능 불모지입니다. 연기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 배우는 정말 특별한 사람,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정말 잘생겼거나 아니면 정말 끼가 넘쳐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난 배우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이게 방황이 또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괴테의 파우스트 희곡 중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지금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꿈을 찾기 위해 정말 방황 많이 하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찾고 싶은데 못 찾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된다. 나 무조건 찾자. 해서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에 가서 정신 차리자. 근데 혹시 국가가 부른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국가가 부른다는 뭐 특전사나 아니면 707, 뭐 UDT, SSU, 뭐 요즘으로 치면 강철부대 아시나요, 혹시? 네, 강철부대에 뭐 SSU 해병수색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는 김희승은 일반 군대 가면 정신 못 차린다. 고된 훈련 받고 좀 위험한 곳에 떨어져야 정신 차리고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방황도 안 하겠지? 하고 제가 알아봅니다. 아, 내가 어느 훈련까지 받을 수 있고 어느 부대까지 갈수 있을까? 정말 고민한 끝에 입대를 결심합니다. 네, 306 보충대 입대했는데 여기도 뭐그 특전사만큼 힘든 건 아닌데 뭐 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06 가니까 24단 신교대 뭐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경기도 여주 양평 이천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군 적금 뭐 아는 분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5.6, 5.9뭐 그런 적금을 홍보하러 IBK 기업은행에서 어떤 강사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막 떠드는데 제가 어떠한 한 가지 말에 그냥 소름이 끼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훈련병 300명이 있는데 자, 너희들 여기서 꿈 있는 사람 손들어 봐. 했는데 그 300명 중에 10명도 안 됐어요. 8명, 9명 이렇게 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봐봐라. 아니 300명 중에 8명, 9명밖에 꿈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너희들 군 생활 21개월이다. 21개월 안에 꿈만 찾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고 너희들이 뭘 잘하고 그런 것만 알고 전역해도 군 생활 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그 얘기를 듣고 아, 나 21개월 안에 정말 알차게 보내서 내 꿈을 꼭 정하고 방황을 끝내고 전역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 스스로 나한테도 질문하고 주변에 너는 어떻게 살았어? 너 꿈이 뭐야? 너가 좋아하는 건 뭐야?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서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제가 그전에는 책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어야 세상도 뭐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책을 정말 그냥 다양한 분야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뭐 백문백답 김희승은 누구인가? 김희승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잘하는가? 이런 걸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답을 하고 그런데 군대에서는 생각보다 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네, 꿈보다 중요한 것들도 있었죠. 뭐 전우회, 뭐 훈련,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꿈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군대에서? 혹시 남자분들은 알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꿈보다 중요한 건 맞아요. 호상휴가였습니다. 아, 저는 군대에서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군대에서 정말 나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호상휴가 따려고 그냥 미치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2등병, 1병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게 당연한 거라고 포상을 안 준대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다. 난 포상을 따야 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선임한테 물어봅니다. 뭐 박호준 병장님, 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딸수 있습니까? 좀 탐욕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근데 그분이 야 장기자랑에서 좀 웃기면 포상 받을 수 있던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군대 내 장기자랑 뭐 동아리 발표 경연대회 국군 20부처 영화제 제가 다 참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건 다. 그런데 참여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이렇게 끼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뭐 연영과 뮤지컬 전공 뭐 음악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야 이거다. 제가 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뭐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사람 모으는 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좋아시켜서 나갈 때마다 정말 희한하게 상을 자꾸 받는 거예요. 내가 감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하는 형한테 물어보게 되죠. 아, 형, 나 진짜 연기 너무 하고 싶다. 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야, 뭐 전공을 하려면 학교 가도 되고 안 그러면 극단을 알아봐서 극단에 들어가도 된다. 아니면 연기 학원에
가서 배워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휴가 때 바로 대학로로 가죠. 가서 바로 소극장 연극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연극을 보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이 연극 무대 자체가 딱 지금 한 세 줄 정도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세 줄 정도까지 무대가 있는데 아니 그 안에서 배우들이 노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고 너무 활기차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다. 그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이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 표정을 보니까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무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땀 흘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 웃고 있습니다. 야, 뭐 연극하면 힘들다, 가난하다, 뭐 어렵다, 고통스럽다, 고독하다. 저거 다 거짓말이구나. 나도 하면 이렇게 웃을 수 있겠지? 저거다. 나 돈 필요 없다. 나 저거 한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에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3막 연극 배우의 3. 인생은 한평의 연극과 같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연기의 탁월함이다. 제가 연극에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네, 일단 연극 배우, 연극이란 뭐고 배우란 무엇인가 그거를 알려면 정말 깊이 공부하려면 지금 제 강의 듣는 것보다는 그냥 연극 개론, 이 배우 수업 이 책을 읽는 게 솔직히 더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극단에서 처음 연기 배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서울에서 카메라 연기를 돈 주고 배우게 됩니다. 아 근데 카메라 연기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막 힘들다 이런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은 연극의 또 장단점인데 장점은 이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고 그리고 그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장점이라면 카메라의 장점은 한 번 기록되면 계속 남아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연극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오 카메라 너무 좋은데? 해서 막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친해지게 된 형이 감독한 형이었어요. 근데 그 감독한 형이 아, 휘승아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네 캐릭터 좋다. 야, 나랑 같이 영상 찍자. 해서 그냥 계속 불려다닙니다. 뭐 짧은 영상부터 뭐 짧은 영화제까지 계속 저를 쓰더라고요. 쓰는데 그 형이 정말 감각이 좋아서 뭐 상도 뭐 여러 개 받고 저도 거기에 필모도 쌓고 해서 좋았어요. 좋았는데 상은 받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연기력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왜 자꾸 내 연기를 볼 때 아쉬움이 남고 이 부족함이 느껴질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꿈은 배우인데 나는 그냥 카메라 안에 나오는 게 꿈이 아니라 연기를 잘하는 게 꿈인데 연기를 함으로써 내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게 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그러면서 영화에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좀 심도 있게 관찰합니다. 관찰하는 도중에 정말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몇몇 배우들은 좀 다르게 보였어요. 왜 다르게 보였냐? 똑같이 대사 치고 아니면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그분들한테 느껴지는 아우라 아니면 깊이 이 내공이 보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을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는 배우분들이죠. 여기 다 연기에 관심 있잖아요. 혹시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맞아요. 연극배우. 연극 최소 연극 바닥에서 10년 동안 뒹굴다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발성도 정말 탄탄하고 딕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기본기가 탄탄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울릴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래 이 연기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연극 무대 한번 서봐야겠다 해서 정말 극단에 가려고 막 알아봅니다. 근데 연극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연극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카메라 연기만 하다가 제가 뭐 국립극단 가가지고 뭐 바로 막 연극한다 하면 누가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잖아요. 연기를 잘해야 시켜주지. 그래서 제가 당장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뭐 다행히 운 좋게도 극단 출신 형들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형 누나, 나 극단 너무 들어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 말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야, 일단 가장 기본적인 OTR이란 홈페이지가 있다. OTR 홈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오디션이라는 이런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면 이 극단별로 뭐 뮤지컬 극단 아니면 연극 극단 이렇게 막 단원 모집이 나옵니다. 그 일정에 맞게 오디션을 신청을 하고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극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극단이 배우를 모집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뭐 1년마다 모집하는 극단도 있는 반면에 뭐 3, 4년에 한번 할까 말까. 그리고 아예 극단 단원 모집을 안 하는 극단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스카웃이죠. 뭐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야, 내 학교 후배 잘한다더라 해서 그렇게 뽑는 극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어디 극단이 유명하고 어디 극단이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무작정 그 극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제가 극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부터 찾습니다. OTR 말고 그냥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극단에 두 발로 찾아가서 자리가 있든 말든 맨땅에 헤딩으로 저 진짜 연기하고 싶습니다. 꼭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던 와중에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극단이 정말 많은데 옛날에는 대학로에서 소극장이 한 200개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연극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힘들어지니까 200개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학로도 줄어들고 있는데 대구도 줄어들고 있겠죠? 맞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구는 오히려 더 생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지도에 여기 계명대학교 근처에 대명 공연 거리가 있는데 이 근처 지도에 30개의 예술 집단이 있어요. 근데 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합치면 30개가 넘습니다. 저 잠깐 대구에서 생활할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술자리 하는 와중에 어떤 형이 야, 희승아. 임마 형 연기한 형이다. 막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했는데 너뭐 연기 어디서 했냐? 서울에서 잠깐 카메라 연기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극단에서 연극했다. 저 극단 진짜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야, 내 극단 지금 모집 공고하는데 한번 넣어볼래? 진짜요? 그래서 넣게 됩니다. 그 극단이 바로 대구의 극단 한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하게 되죠. 연락을 하니까 뭐 전공은 뭐고 뭐 나이 몇 살이고 연기 해본 적 있냐 뭐 물어보더니 일단 내일 면접 보러 와라 해서 가게 됩니다. 저희 처음 갔을 때 소극장을 이 한울림 소극장을 처음 봤어요. 와, 대구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왜냐면 저는 연극 뭐 연기하면 서울만 잘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구도 엄청 잘돼 있네. 이런 걸 느낍니다. 가서 대표님이 그냥 어떤 지문을 몇개 던져요. 제 기억으로는 두 개였는데 두 개를 던지더니 야 리딩 한번 해봐라 읽어봐라. 그래서 읽었죠. 읽었는데 갑자기 조금 웃더니 내일부터 일할 수 있나? 네, 할수 있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무작정 찾아왔긴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힘들겠지? 대표님은 어떤 분일까? 왜냐하면 좀 인상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 잘못하다가는 내가 뭐 잡히는 거 아닌가? 대표님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제가 급여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뭐 나는 꿈만 먹고 산다. 솔직히 저는 그거는 옛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급여를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하였어요.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알바랑 병행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가장 좀 심각하게 고민했던 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극단 생활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내가 설마 막한 달하고 도망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아니다. 고민하면 계속 고민, 고민, 고민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냥 일단 열심히 해보자 해서 극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극단에 들어간다 하면 주변에서 내가 극단에서 일한다 하면 와, 이두 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물어요. 야, 얼마나 힘들어? 야, 급여 돈좀 벌어? 야, 먹고 살만해?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할 거예요.
힘든 건 솔직히 힘들죠. 힘든데 제가 계속 극단에 있고 연기를 하는 이유는 힘들어도 그 힘든 것보다 더 재밌기 때문에. 또 재밌으면 가끔씩 힘듦을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 맞아도 재미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느낀 건 어차피 모든 일이 힘든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힘들 것이다. 근데 유일하게 예체능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그러면 이건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급여. 급여는 너무 극단마다 달라서 제가 쉽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솔직하게 말했다간 카메라가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에서 목숨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단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하자면 저희 극단을 예로 들면 월급 받는 단원들이 있고 그리고 작품당 페이로 받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월급이 좋지 않아? 뭐 이렇게 묻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작품이 별로 없는데 월급이 착착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월급 받는 분들이 좋죠.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라 연극계에서는 여름이 성수기고 겨울이 비수기란 말이 있거든요. 여름에 공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름에 공연이 많을 때한 배우가 예를 들어 세 작품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 그 배우는 작품당 페이로 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마 월급 단원보다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급 단원이 좋다, 아니면 작품당 페이가 좋다, 그 말은 쉽게 못 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월급 받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 그리고 작품당 페이를 받는 분들도 있다. 하고 저는 극단에 처음 출근했을 때, 소극장을 보고 아 드디어 나도 이제 관리할 극장이 있구나. 연습실. 이거는 이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저희 극장이 맞는데, 극단 극장이 맞는데, 이쪽 연습실은 저희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 가장 깔끔한 사진을 보였는데, 제가 이 두, 극장이랑 연습실을 보고, 와, 드디어 나도 연습할 수 있겠구나. 너무 설렜습니다. 근데 현실은, 네, 저는 한 달도 안된 그냥 초짜 단원이니까, 신입 단원이니까 청소만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정말 다행히 청소를 좋아하고 그리고 청소를 잘합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은 그냥 열심히 진짜 청소만 했죠. 근데 이때 제가 약간 그런 걸 조금은 느꼈어요. 약간 극단에 가면 요즘은 거의 없는데 야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극단에 가면 막 선후배 위계질서 좀 빡시지 않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그건 알고 갔거든요. 왜냐면 군대에서도 그런 거 잘했기 때문에. 근데 가니까 제가 그냥 느낀 건 선후배 위계질서가 아니라 저는 약간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안경을 끼는데 막 열심히 청소하고 막 정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려도 인사를 무시하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일을 같이 할 때도 야 아니면 뭐 대표님은 야 안경 와봐라 야 안경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극단 생활 연기도 하기 전에 좀 지쳤습니다. 생각보다 빡시네. 이게 카메라로 녹화돼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나중에 한번 혼나면 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솔직히 제가 다른 것보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냥 묵묵히 했죠. 묵묵히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서야 갑자기 야 휘승아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서 챙겨줍니다 선배들이. 연기도 알려주고 와 드디어 나도 이제 이름이 생겼구나 너무 기뻤죠.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 극단 생활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한달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쉽게 정 줬다가 선배들만 마음 아픈 그런 경우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너도 한달못 버티고 나갈 수 있으니까 정을 쉽게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한달 넘게 버텼으니까 이제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 후에 그냥 계속 청소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갑자기 역할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제가 연기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음향 오퍼였죠. 이 무대를 만들려면
뭐 조명을 만지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음향을 만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무대 세트를 만들고 무대 미술하는 분들 뭐 정말 여러 분야의 분들이 같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향 오퍼를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 연기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선배들의 연기 호흡을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렇게 연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연기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내가 저렇게 할까? 그리고 또 한번 머릿속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보다는 저게 나을 것 같은데 혼자 그냥 머릿속으로 연기하죠.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 며칠 전에 야 우리 이제 무대 셋업도 하고 막 준비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찰나에 갑자기 문자 한 통이 날라옵니다. 김희승님 뭐 예비군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딱 날짜가 이 공연이 4일인가 5일 동안이었는데 이 3일간 예비군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심 기쁨 반 그리고 그냥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기쁨 반 그리고 약간 아쉬운 반으로 제가 말하고 참여를 못하고 진행 스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비군 갔다 오고 며칠 쉬고 하니까 갑자기 야, 너 참여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음향일까? 아니면 조명일까? 어떤 스텝일까? 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대사 한마디 있겠나? 근데 생각보다 대사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10줄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야, 나도 드디어 이제 드디어 나도 연기하는구나. 그래서 한달 동안 10줄 대사를 정말 그냥 주인공처럼 진짜 연습 많이 합니다. 진짜로. 아, 나도 드디어 이제 한다. 그리고 저는 약간 김칫국 마시는 걸 좋아해요. 이 유명한 배우분들도 항상 한 줄도 열심히 했다. 그리고 한 줄이 10줄, 10줄이 뭐 70줄, 80줄, 뭐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이제 시작이구나. 10줄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더니, 여기는 대구 서구문화회관인데 제 생애 최초로 이 커튼콜이라고 이 무대가 끝나고 관객들한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최초로 커튼콜을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제일 끝자리, 막내가 항상 끝자리거든요. 이 끝자리에서 그냥 뭐 춤추라 하니까 춤을 춥니다. 근데 이때 매진이었어요. 관객들 박수를 받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비록 내가 비중은 적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비중은 적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관객분들에게 웃음을 줬구나. 너무 그때 약간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뭐 광대를 한 이유구나. 아니면 희극인을 하는 이유구나. 정말 보람도 느끼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 이거는 제가 끝나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이랑 배우들이랑 사진을 찍거든요. 찍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김칫국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나중에 좋은 배우 되면 뭐 고생하던 시절 하면서 막 사진 나오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찍어둔 사진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35분쯤 되는데 저 지금 좀 떨려서 물한잔 마시고 갈게요. 편안하게 계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마스크 끼고 계속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긴장되거든요. 보면서 한번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긴장해서 얘기하다가 만약에 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면 좀 이야기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제가 흥분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좀 말이 빨라진다 싶으면 말 너무 빠른데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제가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건 공연이 끝나고 줄줄이 이제 그 기세를 뭐 동기부여 받아서 그냥 그 기세로 계속 공연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당극인데, 마당극 뭐 설명이 뭐쭉 있죠? 뭐 판소리 따위의 전통 민속 연애, 뭐 사회 비판과 현실 고발을 주로 담고 있다. 마당극 이렇게 정말 진지한 극이었구나.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봤는데, 저희 극단에서는 그냥 딱한 개. 실험적인 야외 연극 이거 하나만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실험적인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마당극을 하게 됐는데 마당극은 이 관객들과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막 개그를 칩니다. 개그를 쳤는데 받아주면 신나서 더 하고 그럼 그 극이 살아나겠죠?
근데 개그를 쳤는데 안 봐주면 무안하잖아요. 그때 에? 이렇게 해서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 옆에 배우가 봐주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어? 이 마당극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극단에서만 할 수 있구나. 왜냐면 학교에서는 마당극 같은 건 아마 한 학교도 있겠지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당극 할 때도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이때도 제가 단역이었어요. 단역인데 근데 또 운이 좋게 단역을 6개 합니다. 멀티라고 부르죠. 그래서 6개 하면서 저는 이 제가 그 무대에서 대사를 치는 시간보다 옷 갈아입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옷 갈아입는 순간에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군인 역할 했다가 이제 학도병 역할이다. 그래서 아 이제 학도병 해야지 하면서 혼자 막 학도병에서 오고 막 정말 빠른 시간에 바뀌니까 어? 이 멀티도 좀 재밌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어? 멀티 만약에 6개 역할 했잖아요. 야 저 노인 역할이 너였어?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할만하구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뭐 뮤지컬 55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거 2019년에 참여했는데 2019년 리플렛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건 20년 거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극단에 들어가면 연극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뮤지컬을 시키네요. 저는 노래 젬병이었거든요. 아, 나 또 청소만 하겠다 했는데 앙상블을 시켜줍니다. 보면 제일 끝에 저 놀라고 있는 제일 오른쪽에 놀라고 있는 사람이 무명 배우 김희승인데 이때 앙상블이라고 뮤지컬 앙상블이라고 다 마이크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앙상블인데 마이크를 주네요.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네 비중 좀 있나? 아니요 저 비중 진짜 없었는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가 딱 두 개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였는데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래 다른 분들은 대사 정말 길어요. 근데 저는 딱 두 마디였는데 마이크 있는 거예요. 마이크 끼기도 민망할 정도로. 왜냐하면 마이크 테스트 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준비장님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하는데 자기 대사를 칩니다. 근데 저는 저 혼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나머지는 적군이 몰려온다 다 이렇게 막 멋있게 하는데 저 혼자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좀 쪽팔렸어요. 근데 배우는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냥 계속 자신감 있게 하자 자신감 있게 하자 계속 했죠. 그리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도 그냥 치면 그냥 흘려버리겠지만 나는 이 공포 그러니까 무서움을 참는 네 그리고 정말 힘든데 내가 힘든 상황에서 일부러 막 용기 있는 척하면서 하는 네 그러니까 정말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도 좀 다르게 뭐 들리게 하고 싶었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공연이 잘 끝나고 그 후에 바로 저희 한울림 골목 연극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음향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제가 스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무언가를 느끼고 가장 많이 배웠어요. 왜 그랬냐? 여기 보시면 이 요한이라는 그 캐스트가 있는데 이 캐스트님이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대에 올라서니까 그러니까 뭐 막 지금 카메라에 서서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미친놈이었어 진짜. 아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180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음향 오퍼를 보면서 왜냐면 집중을 해야 되니까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울기 시작합니다. 이 연극이 정말 좀 진지하고 그리고 인간이랑 동물의 뭐 외로움, 고독 이런 걸 주제로 한 연극이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냐면 이 음향을 오퍼를 기계를 만지면 눈물이 그냥 줄줄 흘렸어요. 그런데 옆에 조명 만지는 형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괜히 막 저 눈치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때 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언제쯤 저 선배처럼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공연이 잘 끝나죠. 아 이때 진짜 와 이때 오열 포인트인데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장면 때 그냥 오퍼하면서 와 나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저런 배우가 되어야겠다. 정말 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끝나고 또 한울림 대선배들이 연극하게 된 공연에 또 조명, 뭐 음향 이거 둘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음향 하나 보는데도 힘들었는데 솔직히 이때는 배운 것보다는 힘들고 욕먹어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욕 얻어먹으면서 배운 게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욕을 덜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얻어먹구나. 그러면서 나중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하우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하면서 욕 안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게 됐죠. 사람은 그냥 뭘 하면서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끝나고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이 움직임이 좀 많은 작품에 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작품을 다 참여하고 나니까 1월 초였어요. 다음 해가 됐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연극계에는 여름이 성수기고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때는 대부분 뭐 다른 활동들을 하죠. 뭐 쉬거나 아니면 정말 부지런한 배우들은 훈련을 따로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생계를 위해서 알바도 좀 몇 개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월 초 다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극 들어간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지네요. 이거 어떡하지? 저는 집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근데 연극계뿐만 아니라 그때는 예체능 포함 그냥 우리나라가 잠깐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와 그때 좀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연극 안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연극이 좀 점점 이 기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이 하락이 완전 끝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갑자기 막막함 두려움 그런 망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제가 걱정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겁쟁이 김희승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나 잠깐 쉬어야겠다. 그래 어차피 쉴 거 정말 쉼표 제대로 찍자 해서 대표님한테 저 극단 나가서 좀 쉬겠습니다 하고 제가 정말 이번엔 잘 쉬고 연기를 다시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습니다. 마음 먹는데 근데 잘 쉬어야 되면 정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잘 쉬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찰나에 청춘구 행복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청춘구 행복독 아세요? 대한민국 뭐 제1호 행복자치구라고 뭐 하는데 뭐 말도 안 되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자치구가 뭐야? 아 저거 뭐 사이비인가?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진짜 괜히 막 청년들 모아서 인신매매할 수도 있고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을 품었죠. 품었는데 아 그래도 나 지금 지쳐있는데 한번 가보자. 가니까 이 청춘구 행복동이 한 15명? 20명 이렇게 청춘들 모여있거든요.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 뭐 요리하는 친구, 미술하는 친구, 뭐 다양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 예쁜 하늘 보고 경상북도 의성이에요. 하늘 보고 뭐 초록색도 보고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각이 막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쉬러 왔는데 쉬러 오면 당연히 묻겠죠. 너 뭐 하다 왔어? 너 어떤 애야? 너는 참 이런 게 밝은 아이구나. 너는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애들끼리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형들 누나들이 야 너 나이 제가 그때 27이었는데 야 나이도 어린데 야, 무서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계속 해라 막 이런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제가 코로나인데 막 다시 연기한다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하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행복동 프로그램이 끝날 때 우연찮게 어떠한 연락이 옵니다. 연락 전화 받았죠. 받으니까 희승아 잘 지내나? 네 선배님. 지금 작품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너 시간 돼? 요즘 뭐 해? 저 요즘에 뭐 농사 배우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네, 그 의성에서 농사 배웠거든요. 농사? 야, 농사 좋지. 근데 농사보다 작품이 재밌을걸?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일정이 이렇게 돼서 저 이렇게 뭐 이거 끝나고 7월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7월부터 참여해라.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했죠. 근데 그 작품이 마당극이었어요. 근데 이 마당극이 코로나로
관객이랑 다시 못 만난다. 그래서 서구 문화회관에서 하게 된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서구 문화회관 첫 작품이다. 의미가 있다. 우리가 잘 준비해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공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공연이었는데, 그때 일단 두 번째 공연을, 같은 공연을 두 번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게 너무 편합니다. 제가 대사도 똑같은 역할이었으니까 대사도 그냥 거의 다 외웠고, 그리고 좋았던 점이 나는 똑같은 역할인데 상대방들이 바뀌니까 이 주고받는 호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똑같은 대사라도 이미 작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생각도 더 달라지고 준비할 것도 깊이감이 달라지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마당극이니까 좀 가볍게 접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접근할 때 항상 좀 깊이 있게 접근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 아까 제가 여섯 개 멀티 역할이라 했잖아요. 여섯 개 인물들을 정말 깊이 있게 제 연기 노트에 적습니다. 근데 그 노트를 우연찮게 다른 선배님이 보더니, 야, 마당극을 이 정도로 깊이 있게 하면 니만 힘들걸?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맞나? 아니야, 아니야. 가벼운 역할이라도 깊이감이 있는 가벼운 역할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지 하고 저는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이 끝납니다. 끝났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전 항상 아까 사진 찍는다 했잖아요. 이때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새로운 형님을 만났는데, 이 형님이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나 막 이런 그 고민들을 너무 잘 들어주고,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배우들이 옆에 있다면, 우리 저희 극단이었거든요. 이분이 저희 극단이고, 이분은 그냥 객원이었어요. 정말 연기 잘하시는 분인데, 이런 좋은 분들이랑 같이 연기할 수 있다면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합니다. 마음을 가집니다. 또 뭐 여기도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이 친구도 정말 생각이 깊고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랑도 가끔씩 막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 제 고민도 있고 그 친구 고민도 있고, 그러면 우리 극단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구나, 나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다시 하자. 근데 제가 대표님한테 말합니다. 대표님, 저 쉴 만큼 쉬었습니다. 다시 연기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극단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었죠? 하니까, 회사 니도 잘 알고 있잖아. 지금 우리 극단이 힘들다. 얼만큼 힘들죠? 저잘 모르는데요. 하니까, 일단은, 출근 단원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단원들이 없어졌다. 이거는 우리 극단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연극계가 그럴 거다. 그래서 너가 만약 연기를 하려면 알바랑 같이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네가 알아서 돈 벌고 그냥 연기 작품에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막 멋있게, 제가 알바하면서 제가 연기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만큼 절실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대표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좀 벌고 본 상태에서 제가 내년에 다시 들어오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통화를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야, 근데 너 알바 어떤 알바 할 거야? 저 단기 알바 할수 있는 건다할 겁니다. 야, 그러면 워크숍 작품 한번 참여해 볼래? 근데 제가 알바가 불규칙해서 연습 일정을 잘못 맞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선배가, 아니, 알바 그 병행하는 거 내가 배려해 줄게. 진짜요? 해서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알바를 병행하면서. 이때가 가장 제가 부지런하게 살았던 때인 것 같아요. 뭐돈 벌려고 마스크 공장에 가서 손소독제 키트도 만들고, 박스도 포장하고, 그리고 시간 강사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강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워크숍 공연을 뭐 알바 끝나고 와서 저녁에, 뭐 밤늦게까지, 뭐 새벽까지 하는데도 몸은 피곤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연기 연습을,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결국에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죠. 그때 코로나라서
관객이 많이 못 왔습니다. 많이 못 왔는데도 제가 연기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또 저한테는 처음 전극이었거든요. 아, 전극을 할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연이 다 끝나고 무대 스트라이크 하기 전에 잠깐 빈 무대를 보면서 아, 내가 연기를 계속 해도 되나? 그리고 좋은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자기 멋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역할이 뭐 부자 역할이고 막잘 나가는 감독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끝나고도 메소드 연기는 아닌데 끝나고도 제가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럴 때도 막 평상시에도 이렇게 걷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진에도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비수기가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야, 작품 없을 때 그럼 뭐 해? 저는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이 일하는 것도 그냥 일안 해요. 좀 내가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해서 이색적인 일을 합니다. 제일 최근에는 와플을 팔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붕어빵을 좀 알아보다가 근데 붕어빵 초기 자금이 50만 원이더라고요. 제 통장에 40만 원 있었습니다. 아씨, 이거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와플은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좀 적게 들더라고요. 와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와플을 정말 제가 진짜 아무래도 와플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냐면 저는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냥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꿈이 배우고 내 꿈이 연기 잘하는 배우라면 이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 와플 만들 때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 대사를 칩니다. 이야, 반죽 잘 됐네. 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사 연습을 해요. 야, 오늘 손님 오겠는데? 막 카메라 있다 치고. 야, 오늘 한번 잘해보자, 김희승.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진짜 나도 나중에 와플 역할이 나오면, 와플 역할이 주어졌을 때, 역할이 나오면이 아니고, 예. 네. 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대한민국에서 이제 와플 역할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구나. 아, 와플 가게 사장님 역할. 와플 역할이 아니라. 와플 역할은 아무도 못 소화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여튼 그런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너무 말이 길었죠? 연극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멋진데? 야, 재밌겠다. 야, 근데 안 힘들어? 야, 근데 연기하면 뭐가 힘들어? 야, 돈을 얼마나 버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저한테 한번더 묻습니다. 네가 진짜 멋있냐? 네가 진짜 뭐 재밌어서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돈은 뭐 먹고 살 만큼 괜찮아? 한번더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재밌을 땐 정말 재밌고 힘들 땐 정말 힘들고 막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죠. 뭐 그럴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고. 근데 흔들릴 때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형님한테 선배죠. 연극 선배한테 물었어요. 아, 요즘에 코로나라서 작품도 없고 나 요즘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출근하는 월급 주는 제의를 받았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는 자유로워야 더잘 예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거부했는데 갑자기 월급 받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나 선택 잘못했나?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준호라는 연극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야,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네가 중심을 잘 잡아라. 그래서 아,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근데 저는 항상 중심을 잡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링컨의 나는 천천히 간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는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명 배우 김희승 할때 김희승 아는구나 한 명도 없었잖아요. 저는 무명 배우고 그리고 그래도 연극 배우입니다. 제가 연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해 보면 야, 너 연기한 지 4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 연기 막 못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은 뭐 좋지만 않죠. 좋지만 않은데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천천히 하다 보면 내 페이스로 가다 보면 분명히 성장하고 나중엔 괜찮은 배우 그리고 더 나중엔 괜찮은 배우에서 좋은 배우가 되겠지 하고 끊임없이 저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뒤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산막에서 뭐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연기의 탁월함이다. 뭐 인생은 뭐 한편의 연극과 같다, 영화와 같다 이런 진부한 얘기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뭐 인생을 뭐 짧게 사느냐, 뭐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 어떻게 사느냐의 중점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 남들도 같이 행복하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중점을 두는 게 있다면 그 중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미래 꼭 대한민국 1타 와플이 되시길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아, 지금부터 저희가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포스트잇에 적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아, 현재 시간 7시 55분이니까 8시 5분까지 2부를 위해서 다시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시 5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티셔츠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다리 꼬세요 지금. 다 꼬세요. 네. 뒤로 좀 기대시고 팔 없지만 팔 하나 올려보세요. 이렇게. 여기 팔 바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질문들과 현장에서 적어 주신 거를 저희가 함께 붙여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또 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사님을 랜덤으로 뽑으시고 제가 그 질문을 읽어 드리는 느낌으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토크쇼이기 때문에 강사님 가만히 계시면 제가 떼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번 다 살펴보시고 편안하게 하나 뽑아 주십시오. 질문이 다 약간 어렵네요, 질문이. 일단 이번 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질문은 김희승 씨는 어떤 배우로 성장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성장하실지. 저는 일단 제가 아까 천천히 간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는다 제 인생 명언처럼 정말 천천히 가면서 성장해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배우?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을 때 저 사람 나오니까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이어가지고 혹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원빈 이런 사람 제외하고 말씀해. 본판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배우? 정말 많은데 한 사람만 뭐 한 세 명까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세 명? 네. 일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에 영화배우 박정민님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혹시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 아시는 분 있나요? 거기 구규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아까 사진에 나왔던 대구 출신 그 이성민 배우님 정말 존경합니다. 뭐 이유가 혹시 그분들도 그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배우구나 이런 걸 느끼셨는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유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제가 제일 신기하게 요즘 최근에 느낀 거는 이 배우가 아무래도 타인의 삶을 사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돌이켜보니까 제가 연기에 대해서 아쉬움, 부족함을 느낄 때 타인이 아니라 김희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둑 역할을 할 때 진짜 도둑이 돼야 되는데 김희승인데 그냥 도둑인 척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정말 심도 있게 접근 안 하면 타인의 삶을 살기 어렵겠구나. 근데 제가 말했던 이 세 명의 배우는 타인의 삶을 너무 잘 살고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질문하셨던 분에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이요? 근데 이 질문이 다들 너무 약간 심오해서 짧은 질문을 뽑으시는데 제가 네. 그럼 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하나의 극에서 주요 배역을 맡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어떤 뮤지컬 배우는 똑같은 이발사 역할로만 500회 이상을 공연할 정도래요.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꽤 오랜 시간 존재감이 있다면 이미 한 역할만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직업적인 만족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 하셨는데 어떻게 직업적인 만족감을 찾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 똑같은 역할을 두 번밖에 안 해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일 극단에 호야네 새끼라고 극단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욕을... 아니요. 호야네 새끼라는 연극이 있는데 거기에 호야라는 주인공 하시는 분이 아마 몇백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죠. 정말 똑같은 역할을 많이 하면 뭐가 좋아? 뭐가 좋아요?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할 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고 할 때마다 다른 호흡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멋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멋있게 말한 거고 그냥 솔직하게 한 말은 이것도 카메라 때문에 이건 편집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안에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예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욕을 하신 걸로. 근데 아까 뭐 500분 말고요? 네. 같은 역할을 500개 이상 할 정도로 그렇게 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 김희승 씨도 뭐 아직 두 번밖에 안 했다고 하셨겠지만 네. 만약에 내가 한 5년 동안 정말 좋은 배역, 정말 좋은 작품에서 똑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거기에서 내 나름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신의 20일에서 본 것 같은데 500번 신 배우님이 뮤지컬 배우 맨오브라 만차? 만차? 제가 뮤지컬 잘 해서 김호 배우님 맞죠? 질문하신 분 누구죠? 계신가요? 그분 제가 한번 인터뷰 봤었는데 그분께서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할 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호흡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마 500번까지 하실 때까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그런 자아에 대한 여섯 가지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 뭐 학부병 옷도 입다가 갑자기 노인도 되었다가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셨을 텐데 질문이 들어온 게 나와 다른 인물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아,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혹시? 아, 질문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다른 인물들을 관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기 잘한다라는 말은 없고 그 역할을 잘 소화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잘 소화하려면 관찰을 정말 디테일하게 진짜 걸음걸이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관찰해야지 그거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 그 타인의 삶을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려운데 쉬운 방법 없나요? 뭐 나만의 루틴이 있어서 여기를 뭐 세 번 치면 바뀐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집중 포커스를 맞는다던가.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그 타인의 삶을 살아보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 역할이면 제가 노인처럼 살아보고 뭐 사람마다 연기 방법이 다르지만 저는 메소드가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메소드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그래도 메소드가 아니라 계산적인 연기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말 내가 계산에 자신 있다 이때 호흡 이렇게 쓰고 이때 대사 이렇게 친다 거기에 자신 있다 하면 그 방법으로 타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제목 자체가 무명 배우 김희승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무명 배우 하면 제가 이제 뭐 연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무명 배우들 하면은 힘들게 알바하다가 알바하는 중간중간 정신없이 대본 외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팁에서 봤단 말이죠. 근데 질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무명 배우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좀 적나라하게 좀 이렇게 리얼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리얼보다는 듣기 좋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리얼 보나세요? 아니면 리얼 보나요? 일단 저는 일단 저로 예를 들면 정말 리얼하게 가끔은 그냥 백수처럼 한량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배우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평상시에 작품이 없을 때 훈련할 때는 제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나는 발성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연습실에 가서 발성 훈련을 내가 긴 대사 칠 때 자꾸 발음이 무너져 그러면 긴 대사 지문을 다 뽑아서 긴 대사 칠 때 녹음해서 발음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훈련하고 그래서 만약에 열흘이 주어진다 하면은 저는 3일은 정말 놀면서 편하게 지내고 일주일은 무조건 연습을 합니다. 나름 그래도 정석적으로 포장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까 백수처럼 지내는 기간 동안에도 내가 느끼는 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를 자주 느끼시나요? 집에 혼자 쉬고 있을 때 저는 쉬고 있을 때도 진짜 연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끔씩 친구들한테 말하면 약간 사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살면서 항상 뭐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약간 분노를 느낄 때 잘 못 참거든요. 근데 이 사회생활을 좀 예쁘게 하려면 분노를 잘 참아야 하니까 이렇게 사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는 잘 참습니다. 잘 참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 대사를 칩니다.
예를 들어 아이씨 아 이거는 아 이런 삐삐삐 하면서 대사를 막 칩니다. 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막볼수 있잖아요. 보면은 혹시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진짜로 실제로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제가 몇번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 제가 폰이 아이폰인데 이어폰 줄이어폰 끼고 통화하는 것처럼 아, 야 오늘 진짜 개짱맞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대사를 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제가 오늘 느꼈던 감정을 막 표현하죠. 제가 오늘 계속 놀리면 가는 길에 욕도 좀 하시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아마 대사 보면 이미 좋았어.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사실 이게 소극장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생 라이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갑자기 대사가 기억이 하나도 안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연극을 하다가 NG가 나면 본인 포함 뭐 케이스 몇개 얘기해 주시면 좋고,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에 대한 케이스. NG가 났다. NG가 났다. 일단 제가 출연한 작품에서는 NG를 못 봤고요. 근데 봤습니다. 속상하게도 봤네요. 제가 배우로 참여한 작품은 보지 못했고 조명을 볼때 한번 봤거든요. 그때 어떠한 친구가 중요한 대사였는데 따먹은 거예요. 와 관객은 모르죠. 저기서 리프로 멈춘 건가? 근데 저는 알잖아요. 큰일 났다 망했다. 근데 갑자기 다른 배우가 그 친구 대사 까먹은 거 알고 바로 옆에 쳐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오잘 넘겼구나 이런 걸 봤고 제가 제 친구 동료 중에 하나는 비연극 중에 시련이라고 하시나요? 그 시련 학교 공연하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잠깐 잠든 척하는 연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는지 진짜 잠들었어요. 정말 예를 들어 야 마리아 이제 일어나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깊게 잠들었구나 하고 다른 연기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애드립의 연속이네요, 정말. 그렇죠. 끊을 수는 절대 없으니까.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네. 또 약간 또 다시 진전 얘기로 좀 들어가 보자면은 질문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연기의 길이가 아니라 탁월함이라고 하는데, 김희승 배우는 자신의 연기 탁월함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지. 좀 어렵네요. 질문이 상당히 어렵네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연기의 탁월함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지. 실질적인 노력이라 일단 제가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앞에 실질적인이라고 하니까 쉽게 말을 못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발음이나 뭐 발성 같은 거는 훈련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표현할 때 정말 그 역할이 되어야 하니까 요즘 관객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가짜로 연기하면 다 들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정말 최대한 진심으로. 그리고 항상 선배님들이 하는 말 중에 야 희승아 안 느껴지면 하지 마라. 느껴질 때 해라. 척하지 마라 척. 그게 가장 나쁜 연기다. 그래서 정말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의 하나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계속 보는데, 네. 보통 뭐 저희가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김희승 씨는 연애를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재밌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엄청 깊습니다. 아,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깊은 질문이지만 해맑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분위기를 위해서. 네. 그리고 저도 약간 이건 궁금하긴 했는데, 저도 사실 대구 출생이 아니고 타지에서 대구에 와서 넘어온 케이스인데, 사실 이게 대구가 저희가 뭐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패션 페스티벌도 진행을 하는데, 예술가들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아뵙기가 힘들잖아요. 질문이 뭐냐면, 예술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다. 보통 어디에서 대화를 하며 공감대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거든요. 근데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그 전에 예술가들이랑 뭐 활동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없어져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없어진지 잘 몰랐거든요. 예술가들이랑 뒤에 질문이 뭐야? 예술가들이요? 보통 어디서 대화를 하며 서로 공감대를 얻으며 지내는지. 어디가 하풀입니까? 하풀. 네, 연예인 아니죠. 어쨌든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려면 여기 가야 된다. 일단 연극, 대구에서 연극 하풀은 대명 공연거리입니다. 약간 동성로에도 극단이 있잖아요. 그쪽은 약간 상업 그쪽이고, 정극하고 나서 실험극은 대명 캠퍼스, 그쪽 남산 역장, 그쪽이 하풀입니다. 지나가다가 대본 들고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해요 하면 웬만한 배우도 다 얘기해 줍니다. 저 바빠요, 저 영화 찍어야 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진짜 다. 왜냐면 배우분들이 정말 축해요. 배우분들 기본 마인드가 좋은 배우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걸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배우로 한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소극장 배우분들이 모였어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뭐 맥주집을 갔다. 네. 뭐 하고 놉니까? 일단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남자들끼리 한 얘기 하고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여자들끼리 한 얘기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직업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연극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국립극단 뭐 보고 왔는데 괜찮더라, 나 이번에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 하고, 연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실제로 막 연기를 서로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면은 욕하더라고요. 많이 하라고. 제가 욕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군요. 먹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은 비대면 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에 있는 공연장들도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도 하고, 뭐 물론 전체가 그렇진 않겠지만은 비대면 시대에서 연극 배우로서 만약에 앞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연극을 빼더라도 배우로서. 처음 전자인 연극배우로서의 비전은, 저희 극단도 작년에 코로나로 심각할 때 맛있는 세답이라고 그 연극 작품을 최종 공연을 비대면으로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연극 배우들도 카메라 앞에서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더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코로나가 길게 간다면 나도 이제 그런 걸 준비해서 카메라에서 연극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배우로서는 아마 대부분 연극 배우들의 최종 목표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화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저도 최종 목표는 영화랑 연극 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우로서의 목표는 비대면 일대 가장 피해가 적은 게 영상 매체니까 영화 쪽으로 시간을 살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네네. 이제 로서 아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연기 연습도 하시고,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되게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내가 했던 알바 중에 이거만큼 재밌었던 게 없다 하시는 알바가 혹시 있어요? 진짜 재미없는 것도 많이 했는데, 가장 재밌었던 알바는 에버랜드 알바였어요. 에버랜드. 네네. 그때 정말 그것도 약간 일하면서 연기도 할수 있는 일이 뭘까, 돈 벌면서 연기도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에버랜드 놀이기구를 알아보고, 거기에 폴라이드 선도프로세스 일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 앞에서 돈 받으려면 사람들 앞에서 까불락거려야 되니까, 그때 와, 손님들이랑 놀면서 돈 벌지?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돈을 많이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에버랜드 가가지고 실제로 어트랙션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뭐 제가 연기를 시키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에버랜드에서 알바하셨던 분들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속으로 지금 대사 욕하고 욕할 대사를 적고 계신지, 아니면 일단 근데 혹시 에버랜드 훌라이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해도
약간 재미가 반감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마지막 마무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아,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제가 한 2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한숨 한번 쉬시고요. 네. 선생님, 제가 준비할 네. 네. 사전 준비할 때 이 전 강의를 듣거든요. 전 강의 때 보니까 이 질문이 좋거나 질문자랑 소통하고 싶으면 그 질문자분이랑 얘기하던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게 제가 일단 실명이 적혀있진 않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들 중에서 괜찮은 질문 일단 하면 여기 지금 남은 질문들 중에서 좀 짧지만 내가 정말 대화를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시만 꼽아주시면 제가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생각이 궁금합니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보람이요? 네. 일단 저는 사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제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정말 광대로서 정말 제가 망가지고 제가 힘들어도 사람들을 웃길 때 제가 약간 개그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웃길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가끔씩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나서 뭐 고생했다 하면서 그냥 어깨 한번 토닥여 주고 갈 때 그럴 때도 보람 느끼고 제일 좋은 건 소극장에서 공연하면 관객분들 막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알아보실 때 그럴 때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 팬 서비스도 좀 해주시나요? 알아보신다면? 팬 서비스는 그냥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게 최고의 팬 서비스입니다. 저도 다음에 꼭 찾아가서 아 혹시 이 질문 뭐 이제 제가 봤을 때 질문들이 다 보통 그겁니다. 내용 너무 좋았고 사실 연극 배우로서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그 느껴지는 보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건데 혹시 질문의 내용을 계속 들으시다가 중간중간에 이거 좀 물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김희승 씨만의 무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 저만의 네, 배우로서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게 야 넌 도둑인데 김희승 같잖아 그럼 그 김희승 같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의 무기는 일단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일단 배우로서 성실하고요. 예.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많은 배우들을 보고 느낀 건데 성실한 배우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불성실한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카메라 때문에 항상 눈치 보게 되는데 일단 제 무기는 성실함이고 그리고 약간 병맛? 제가 약간 사람들을 웃길 때 그냥 단순하게 웃기는 것보다 좀 이상하게 웃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순발력 이 세 개까지 더 이상 하면은 조금 추상적인 답변이시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순발력 제가 중간중간 테스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한올림으로 삼행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쳐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생각할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한 가지 일만 계속하다 보면 올! 울어도 울어도 끊임없이 그 고민이 풀리지 않을 때 림! 님이요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좋다 생각해요. 정극으로 들어가시네요. 아 한번 일어나셔서 완벽할 뻔했는데 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일단 연기를 또 갖다 봤는데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올림 극단에 아까 그냥 무작정 연락해서 찾아가서 면접 볼 기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주관적인 연기 실력과 타인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연기 실력이 어땠는지 지금 회상하면 어떨까요? 처음 찾아갔을 때 그게 3년 전인데 정말 그때는 극단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연기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관적으로는 내가 연기적인 호흡은 가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갔고요. 객관적으로는 그때 정말 픽션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내가 그때
아무리 긴 대사가 주어져도 발음은 안 무너지겠구나. 뭐저 봐라, 대사 저 봐라.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읊었던 대사가 기억이 나시는지? 한 마디 정도는 기억나네요. 근데 이제 한 마디밖에 기억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거는 좀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전공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희승 씨처럼 약간 부딪혀 보면서 연기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입시 준비 외에 배우가 되는 법이 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봤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혹시 질문자분 한번 혹시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 혹시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 사실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네. 그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하고 있어서 만약에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 대학을 8년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대학 훈련 7년제인가요? 근데 입시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연기와 또 연극 연기는 제가 볼땐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입시 연기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고 그리고 그 학교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입시 연기 그냥 저는 이렇게 뭐 준비 안 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 요지가 입시 연기 외에 뭐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질문자님이 매체 쪽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무대 예술을 원하시는지. 그래요? 혹시 대구에서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지금 나도 대구에서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러면 그냥 제 생각은 저처럼 그냥 무대 프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극단을 알아보고 연락해서 혹시 단원 뽑나요? 뽑으면 언제 뽑아요? 이렇게 직접 연락해서 뭐 오디션이나 면접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극단보다는 매체 쪽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 매체로 괜찮은 학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도 알아보고 등록해서 연기를 열심히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 극단도 이번에 단원을 모집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절실하다면 단원 모집 안 해도 정말 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면은 문은 두드린 자리만 열린다고 열릴 것입니다. 네, 네. 편하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줘서 배우러 가는 곳인데 극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실제 연극을 하는 곳이 제가 직접 보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그렇게 되는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극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후자 아까 말씀하신 직접 무대에 뛰고 스스로 이제 연기를 공부하고 스스로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분야에서 공부할 때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우쳐야지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연기뿐만 아니라 연기 외적인 이 무대 만드는 것부터 아니면 극단 생활 그리고 연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연극이란 사업적인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시야가 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점이 학원에 가면 보통은 다들 아마 많아도 저희 또래들 있을 거예요. 저희 또래들 중에 연기 잘하는 친구는 잘하겠죠. 근데 극단에 가면 정말 경험 많은 10년, 20년 차 선배님들은 연기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제가 대사 조금이라도 호흡 주고받으면 정말 쑥쑥 큽니다, 진짜.
정말로. 그래서 그냥 제가 감히 추천드리는데, 극단 정말 좋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아,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뭐, 제가 어쨌든 MC지만, 저도 한울림에서 이제 극단에 빌려서 연극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아, 진짜요? 대학생 때 이제 질문이랑 연결도 되는 겁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저는 사회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연극을 배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했는데, 이제 저도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연기라는 것을 예술로만 한정을 시키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 바라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그냥 제가 연기자는 아니지만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작은 연극을 한번 해봤을 때 바뀌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약간 하는 편인데, 희승 씨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분들,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연극을 배우면 어떤 점이 좋을지에 대한 거에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 질문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연극하면서 사회성 떨어진 친구들 네, 몇명 봤습니다. 봤는데 연극을 한다고 쉽게 바뀌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약간 나 많이 가리고 소심한 친구들은 변한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근데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가 바뀌는 경우는 자, 그러면 연극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연극을 하는 행위에 대한 것도 그렇겠지만은, 연기를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연기자가 아닌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네. 다른 인물로 살아보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부작용 이런 건 없나요? 뭐 거기 내가 너무 부작용은 심취한다. 너무 심취해서 연기 끝났는데도 그 역할로 계속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정말 아, 정말 경험이시군요. 네, 아, 경험이 있어요. 오늘 많이 저거 다 경험이 있어요. 라이브인데, 오늘 나중에.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생각났는데 사회성 부족한 친구들 제가 바뀐 걸한두명 정도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한 걸 봤습니다. 왜냐? 일단 연극할 때 사회성 부족하면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요. 욕을 많이 얻어먹을 때 그거를 이해 못한 친구들은 그냥 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자신이 바뀌고 싶어서 정말 끌어면 노력한 친구들은 바뀐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아 연극이 정말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사회성 부족한 분 있으시다면 연극 해보는 거 진심으로 권합니다. 진짜. 얘기를 계속 들어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점 뭐냐면은, 희승 씨가 되게 긍정적이고 약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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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자기가 진로 토크 콘서트고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내가 연기하면서 야간 알바 뛰는 것도 많이 힘들 텐데, 진짜 제일 힘든 게 뭐고, 정말 그 힘들 때 나는 어떤 걸로 해소를 하는지, 정말 뭐 사소한 것도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뭐가 제일 힘들고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짧게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약간 연기라는 것을 접하게 된게 4년 전인데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제일 힘든 건 모두가 그냥 예측 가능할 거예요. 미래가 잘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한 게 제일 정말 지금 요즘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만의 뭐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히 연극할 때 정말 검소해졌거든요 연극하면서 그래서 쉬는 날에 도서관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나보다 힘든 환경에서 이겨낼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걸 보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아요. 혹시 뭐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뭐 제가 듣기로는 약간 되게 지금 청춘 드라마 같은 방식을 많이 사용하셔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 글을 적는 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으신지, 아, 생각에 대한 글을. 글 정말 저 일기를 정말 많이 적어요. 그것도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왜냐하면 배우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기를 정말 자주 적는 편이고 적을 때 사실적으로 적거든요.
이거의 장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일기 적는 분들 좀 계시죠? 네, 한 일곱 명 계시네요. 그렇죠. 네. 일기를 사실적으로 적으면 제가 느끼게 아, 내가 이때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하면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단점은 예를 들어 좀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때 화나는 일들을 겪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사악해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니까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또 나만 보면 괜찮은데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와서 친구들이 그걸 펼치는 순간 저는 그냥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 좀 안 좋아. 네, 일단 저희가 준비된 질문을 얼추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그냥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사실 이 배우라는 직업이 다른 인물에 투영이 돼서 그 투영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질문은 참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으로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어디 학교를 가야 되고 제가 어떤 연기를 배우고 어떤 발성법을 해야 배우가 될 수 있나요 보다는 약간 인간 김희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간접적으로나마 무명 배우의 삶은 저렇게 될 것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아니면 저 사람이 노력하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좀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정도만 더 받아보고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친구처럼 저도 Q&A 시간을 가장 기대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면은 질문이 안 들어왔으니까 네. 못했던 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내가 이 질문 들어오면은 이거 쳐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했던 게 있으면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기 뒤에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아 저 그 사전 신청에서 질문을 넣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셔서 네네 용기는 좀 손을 들게 됐는데 아 얼마 전에 그 어떤 배우분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 배우분이 이제 대학로에서 연기를 하시다가 요번에 드라마에 한번 출연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실 대학로에 있는 제 나이쯤 배우, 제 나이 또래 배우분들은 웬만큼 하면 저만큼 다 연기를 다 잘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럼 다 이렇게 특출나게 연기를 잘하는데 결국에 세상에 알려지고 아니면 말씀해주신 무명 배우로 사는 이거는 무슨 아이러니일까? 약간 결국에 다 연기를 잘하게 되면 이게 무슨 아이러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연기를 잘하는 거 이상으로 배우가 갖출 수 있는 어떤 특별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했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연기 외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함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질문자님이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대학로도 그렇고 대구에도 그렇고 정말 연차 안 하신 분들 웬만하면 다 잘 하시거든요. 근데 누구는 유명배우, 누구는 무명배우. 저도 아이러니하다 생각하는데 이 연기 왼쪽으로 갖출 수 있는 특별함은 약간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매체 연기가 연기로 좀 자리 잡으려면 대한민국 연기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단언컨대 여기서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 지금 혹시 연기하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나 진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연기 하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기는 뭐 배운다고 잘하고 안 배운다고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연기 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게 매력 그리고 아니 매력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영화에서 매체에서 성공한 분들 보면 유준열 님도 그렇고 송강호 님 김태희 님 이주영 님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 또래 연기 잘하는 분들 많은데 매력이 있으니까 그 감독님이 그 배우들을 쓰고 또 다른 감독도 그 영화에서 보니까 잘해서 쓰고 계속 그런 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에는 쓰이는 사람만 쓰이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100명 배우에서 바로 끝날 것 같아요. 계속 보세요. 그럼 혹시 무리한 질문? 괜찮습니다. 혹시 스스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우.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충분히 매력적이고.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술하는 사람은 자신감 잃으면 끝이거든요. 진짜 끝이에요. 남 눈치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끝입니다. 무대에 못 서요. 무대에 서서 남 눈치 보잖아요. 집중 못 합니다. 몰입 못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올라갈 때,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여기 강의할 때도 내가 최고다. 이 마이크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최고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 제목부터 무명 배우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못 가지고 가서 처음에 진짜 많이 떨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최고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친구. 흑영 배우님이 정말 살아갈 이유를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아, 너무 고마워요. 그럼 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추구하는 매력이 있을까요? 내가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싶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되게 어떤 뭐 이미지 때문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희승 씨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직은 우리무중일 수도 있겠지만은 난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저 정말 생각 많이 했는데 저는 약간 찌질미라고 아, 찌질미. 네, 약간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볼때 아, 김희승 저 대체 찌질하다 근데 찌질한데 약간 욕할 수 없는 미워할 수 없는 찌질한데 막 귀여운 막 그런 찌질미를 주고 싶습니다. 아, 오정세 약간 그런 느낌. 오! 오정, 너무 오정세. 좋아요. 아, 저도 네. 좋아. 아,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 말할게요. 어차피 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선배님께 소개해 주셔서 사주를 네. 대구 지역에 극단이 엄청 많으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극단을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 특별한 이유라면 특별한 이유인데, 일단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극단 한눈님이라는 곳이 대구에서 극단 중에는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걸로 나가는 거라서. 아, 네.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는 곳에서는 힘들지라도 많이 배우지 않겠냐. 몽두삼이 한번 해보자. 그런 각오로 한번 몇번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아, 그리고 제가 말 못한 거 아까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Q&A 하고 제가 강의할 때도 뭐 제가 말씀드린 거다 포함해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같이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시고 이분들이랑 이제 개인적 연락도 하시고 서로 이제 그런 네트워킹도 할그 생각이 있으신지. 아,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네, 저한테 물어보면, 여기 이 자리에서 말 못할 부분들까지 다 100% 아니라도 99까지 말해드리겠습니다. 1%는 저도 살아야죠.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끼리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게 사실 이 취지에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다돼 가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춤안 시키게 여기. 네, 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김희승에게 와플이란 연기에 비유해 주세요. 감미로운 단맛?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연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김희승이라는 배우에게 연기가 무엇인가요? 연기란 정말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짜인 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연기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냥 여러 인물들을 배우들이 표현함으로써
보는 사람들, 관객들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예술이고 그게 곧 연기지 않나. 너무 무겁네요. 아니, 많이 안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와플같이 달콤한 김희승 배우님과 저희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어땠어요? 강의하고 이제 오신 분들이랑 대화 나눴던 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 그런지 정말 많이 떨려서 그런 떨림을 느낀 게 즐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마스크 껴서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편하게 듣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박수가 또 우리 김 배우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여기 계신 희승 씨와 그리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조금 고민의 좀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청년 상담소 진로 토크는 오늘 8회차가 끝이 났고요. 마지막 9회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는 저희가 또 어린이날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날 한 주 쉬고 5월 12일 마지막 9회차의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9회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멘트 치기 전에 저희 매니저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박수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